떨리죠. 많이 긴장하셨어요? 당연하죠. 오디션인데. 아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잤던 것 같구나. 왜요? 저 얼굴 좀 피곤해 보여요.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어. 아니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집주님은 긴장 안 되세요? 저도 살짝 긴장했는데 어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가보시죠. 준비 많이 하셨나 보네. 저 많이 했어요. 가요. 안녕하세요. 참가부론 1번 비주얼 드림이 김택준입니다. 연기파 배우가 되기 위해 저의 끝없는 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부론 2번 김기나 드림입니다. 오늘 후회하지 않도록 저의 최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연기는 범죄도시에서 위성나기 손을 뒤로 묶이고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X 야 이 멧돼지 같은 X야 너도 죽여줄까? 이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도 되나? 제 연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저는 웰컴 투 동막골에서 여일 역할 강혜정 배우의 독백을 준비했습니다. 봤나? 네 봤구나. 내 참 빨라. 발이 막 이렇게 휘저으면 다리가 빨라지고 땅이 막 뒤로 가지미. 내 참 빨라. 네 배무 봤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기겠네요. 저는 배우라면 다양한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연기의 기본은 사물 혹은 동물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치지 않아의 동물들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먹고 싶어? 불려. 오! 다음은 고릴라 연기입니다. 제 연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배우라면 연기뿐만이 아니라 노래와 춤에도 다재다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쇼맨의 This Is Me 조금 보여드릴게요. 틀어주세요. 연기든 춤이든 열심히 하는 김기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비록 제가 오늘 저의 매력과 열정을 다 보여드리진 못한 것 같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감동도 주고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김택준이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든 열심히 하는 참가번호 2번 김기나였습니다. 기나 드림이님 오늘 연기 오디션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뭔가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택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큰 재미와 즐거움을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디션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죠? 뭐 오디션 결과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궁금하죠. 당연한 결과 있잖아요. 캐스팅은 김택준. 에이 그건 아니죠. 저 오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다고. 제 연기 안 입었니? 못 보셨어요 오늘? 북극곰, 고릴라. 안 보셨어요? 연기? 아니 알겠는데 저도 열심히 준비했다고요.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물어보면은 좀 더 공평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당연한 결과인데. 당연한 결과인지 아닌지는 봐야 아는 거죠.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어떤 드리미를 뽑고 싶은지 드리미의 이름과 이유를 남겨주세요. 그럼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거 아시죠? 저를 뽑으시면 영화 관람권을 드릴 확률이 높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김기나 드리미, 김기나 드리미 보이시죠?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혜택 받을 당신! 롯데시네마로 또 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